한류 관련 외신 기사가 국내 기사나 정보와 비교해 신뢰를 얻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사람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류가 커지고 거대한 팬덤이 생기며 해외인 중 기사나 글을 기고하는 사람 중에도 한류 전문가 혹은 한류 팬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이게 객관적인가 싶은 글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프랑스 매체의 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는 주로 패션, 뷰티, 문화 뉴스를 다루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매체의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매체에 올라온 기고자의 프로필 때문인데요. 1996년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한 프랑스인 줄리엣 구루의 프로필을 보면 웰빙 뷰티 부분 담당자로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 비즈니스 학사 학위를 가진 언론인입니다. 한국어를 포함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시아 전문가, 정확히는 한국과 K-POP 문화를 탐구한다고 분명히 적혀있는 K-뷰티 전문가이기도 하죠. 프로필에 적힌 문구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그룹인 BTS는 그녀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을 이 문화적 현장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세계로 몰입시킵니다. 라는 것도 있어 그녀가 소위 말하는 K-POP 한류 덕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인지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기사의 제목은 한류, 왜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까? 입니다. 2024년 3월 7일 기고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동굴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놓칠 수 없었을 것이다. 넷플릭스, 틱톡, 라디오, 영화관, 시상식 등 모든 군중 속에는 이색적인 이름이 속삭여진다. 박, 김, 방탄소년단, 한국 드라마, 블랙핑크, 케이팝, 케이푸드. 한국의 인기는 이처럼 높고 그것은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혹시 앞뒤 없는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는 조카나 친한 친구를 이상한 눈으로 몇 년 동안 보았는가? 그들은 세계의 기류가 바뀌는 것을 먼저 인지한 사람들이다. 90년대부터 2000년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기타 작품에 대한 열광이 컸던 소위 만화의 시대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현상의 이름은 한류라고 한다. 이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정부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짧은 영향력을 누리곤 한다. 그중 미국은 오랫동안 문화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작 5,200만 명의 작은 국가에 의해 왕좌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들은 세련되고 독특한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불멸의 아이콘이 되기 직전의 가수, 모두가 열광하는 기술까지 가졌다. 한국 역사와 연계된 확장과 소프트 파워. 한류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1953년 이 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고통스럽게 벗어났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이를 재건하기 위해 피와 땀, 눈물이 필요했다. 한국이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건 90년대가 되어서였다. 한국 정부는 이때 문화산업을 살피기 시작했다. 1992년 문화와 예술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는 현대 K-POP 1세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국가는 현대자동차나 애플의 주요 경쟁자인 삼성과 같은 회사를 홍보함으로써 소프트 파워를 인지했다. 다음은 국내 시청자를 유치하고 아시아 국가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화 제작에 투자,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스트리밍 카탈로그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류는 자국을 국제적으로 빛나게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신중함이 더해졌다. 물론 그들은 외국인, 특히 서양인이 이 미끼를 물게 될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 유럽인들은 한류, K-POP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 완벽에 가까운 미학으로 젊은 층을 유혹하는 한류. 그들의 첫 서구 진출은 2010년대쯤 제작된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였다. 이것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시나리오도 다양해지고 공포물이나 심리극 등 새로운 장르도 시도되었다. 해마다 드라마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여정을 이어갔으며 한국의 사랑 이야기를 꿈꾸기 시작하는 더 많은 10대의 관심을 끌었다. 이 폭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2020년이다. 격리 기간 동안 미국식 시리즈로 부족함을 느낀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플랫폼의 한국어 카탈로그로 눈길을 전환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2021년 기록적인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있다. 약 1억 1100만 개장에서 시청된 이 작품은 역사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넷플릭스는 2020년 한국에서 제작하는 작품에 거의 5억 달러를 할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오랫동안 아시아 작품과 서양 작품을 해외 부분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분했다면 봉준호 감독의 2019년작 기생충은 칸 황금종려상부터 오스카상까지 각종 수상을 통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발전과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한국은 국제문의 현장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많은 팬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열망, 또한 한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 BTS,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새로운 핫 아이돌은 모두 한국인이고 그들은 K-POP을 한다. 한류 현상의 또 다른 기점은 2013년이다. 그 해에 빅히트, 현 하이브가 탄생했고 그들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인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기획사이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약 1억 9천만 명의 팬 커뮤니티 회원과 약 270개의 트로피를 획득한 이 그룹은 세상의 모든 재능을 다 갖춘 듯한 7명의 남자로 구성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룹이다. 그들이 전에 빅뱅이나 슈퍼엠이라는 그룹이 있었지만 K-POP의 국제적 인기에 있어 BTS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소녀들 사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는 블랙핑크 역시 국경을 넘어 한국 문화 확산을 진정으로 가속화하는 그룹이다. 그녀들은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이고 커뮤니티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즉흥적이지 않는 세련된 미학을 추구한다. 이는 모든 K-POP 그룹에 적용되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뢰와 상호애착 관계 구축을 위해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BTS 멤버들이 등장하면 관련 제품은 완판되어 재고 부족을 유발한다. 루이비통, 셀린느, 구찌, 생로랑과 같은 명품 브랜드는 그들에게 베팅했으며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배우들은 브랜드의 뮤즈가 되었다. 그들의 콘서트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가 되어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티켓이 매진된다. K-POP은 잘 정립된 레시피를 갖춘 음악의 새로운 엘도라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재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절하고 고도로 훈련된 이 젊은이들은 어머니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즉 간단히 말해 옆집에 새로 이사온 한국인 친구이자 동시 아이돌, 우상인 셈이다. 물론 모든 동전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K-POP 산업은 밝은 만큼 어두운 부분도 있다. 소수의 선택을 받은 레이블이 많고 특정 레이블은 자신의 재능을 시련에 빠뜨린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장르가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막진 못한다. BTS의 타이틀 다이너마이트가 32주 동안 세계 톱 100에 랭크된 것, 무엇보다 관광객 13명 중 1명이 K-POP 때문에 한국을 찾는 것,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UN에서 두 번이나 연설을 위해 스타에게 의존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K-테크, K-뷰티, K-드라마, K-스타일, 무엇도 한류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이 잘하는 분야에는 기술도 있다. 그 선두에는 오늘날 거대한 애플을 능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유일한 브랜드 삼성이 있다. 이 브랜드는 2021년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을 앞지르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승리일 뿐이다. 한류는 영화부터 기술, 미용,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물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잘 연마된 마케팅 전략의 마법으로 모든 것을 서로 교차하게 만들었다. BTS는 삼성, 현대, 라네즈와 같은 브랜드를, 여배우 정호윤은 토니모리와 같은 뷰티 브랜드를, 수많은 유튜브는 한국의 풍경, 문화, 음식 홍보를 담당한다. 한류의 종말은 아직 멀었다. 한류 3.0 버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 무엇도 한국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오늘날 그들은 기록적인 시간 내 모든 시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결국 이는 한국의 전형적인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움직임에 빠르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정 능력을 구축하여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든 트렌드를 먼저 만들고 게임판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뷰티부터 패션, SNS까지 한국은 어디에나 숨겨져 있다. 몇 년 사이 프랑스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울 방법이 많아졌다는 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2018년 한국으로 이주한 프랑스인이 3,000명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신이 우리가 매일 한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아직 남겨놨다는 뜻이기도 하다. 몇 가지 내용에서 오류가 보이지만 전반적인 표현을 보면 확실히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한류가 언제까지 갈까
한류는 끝난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때 이런 기사는 제게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해당 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